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영상에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전신관리법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아이크림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60대인데요. 50대 때 그리고 60대 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요, 눈가에 있는 주름이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고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걸 제가 볼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크림이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요, 요즘 한파로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베란다에 놔두는데 얼지 않고 이렇게 액체 상태로 있어요. 신기하죠? 요게 순도가 높다 보니까 액체 상태로 있어서 피부 관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을 바를 때 바로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어떤 굳어지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냉장고 두었다가 또 재사용하고 하는데요. 저는 먹는 거든지 얼굴에 바르는 거는 제때제때 만들어서 쓰는 편이라, 요 아이크림 만들 때요 라우린 코코넛 오일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재료는 뭐냐 하면요, 피지오겔 크림이에요. 요두 가지만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예, 가격대가 높은 아이크림, 못지않는 아이크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스킨 로션만 바른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크림과 그리고 얼굴 전체 아이크림으로 팩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이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도구는 이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야구르트 먹을 때 쓰는 스푼이고, 요거는 일회용 스푼이에요. 요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끗이 씻어서 요걸 사용하는데요. 먼저 아이크림을 바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스푼에다가 피지오겔 크림을 조금만 하면 돼요. 예. 눈가에 바를 정도만, 조금만. 예,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눈가에 바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오일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펌핑해서 조금만 나오게, 한번 정도 펌핑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이 손가락이 체온이기 때문에 쉐킷쉐킷 섞을 때에 굉장히 좋아요. 다른 도구보다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은 손가락으로 쉐킷쉐킷 쉐킷쉐킷 섞어줘요.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면 체온에 의해서 오일과 크림이 잘 섞어져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랑 그리고 피지오겔은 애기들도 바르는 보습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보습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애기들도 이렇게 발라도 될 정도로 순한 크림이다 보니까 요두 가지를 새끼새끼 이렇게 섞으면 요렇게 아이크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걸 그냥 눈가에 바르면 되거든요. 눈가에 바를 때 요렇게 바르면요,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피지오겔 크림에 코코넛 오일을 섞었기 때문에 발림성이 너무너무 매끈매끈하고 좋아요. 이렇게 눈 주변을 발라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옆부분 바를 때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저는. 이렇게 바르고 이 끝부분까지, 여기까지 발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웃을 때 이렇게 표정 주름이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까지 바르는 거, 예,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두덩,
여기 눈 뜨는 부분은 굉장히 피부가 연하고 보드랍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도 주름이 생겨요. 팽팽하지 않고. 눈썹 부분, 눈두덩이 있는 이 부분도 예, 발라줘요. 오일이 들어있어서 조금만 해도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아이만 할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요또 이쪽에도 이 끝까지 여기 주름 있죠? 제 40대 때 생긴 주름이거든요. 깊게 파인 주름 여기도 꼼꼼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웃으면 이 주변에 실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가는 실주름. 여기도 발라줘야 돼요. 그다음 눈두덩과 눈꺼풀. 이렇게 하면 이제 양이 딱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따뜻한 체온으로, 손가락 체온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아이크림이에요. 촉촉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웃어볼게요. 웃으면 저는 이렇게 눈웃음을 치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 코코넛 오일과 그리고 피지 오겔 크림으로 만든 아이크림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요. 이렇게 해도 오일이 촉촉하게 묻어져 있기 때문에 보습이 잘 되기 때문에 실주름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여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해주면 돼요. 이렇게 흡수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낮에 메이크업을 할때 요게 약간 끈적임이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오일이 약간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피지 오겔 크림이 보습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요두 가지가 섞이면 좀이 부분이 약간 촉촉하거든요. 하루 종일 있어도 촉촉해요. 근데 메이크업 할때좀 신경이 쓰인다 하면 충분히 흡수시켜 준 다음에 요런 티슈를 가지고 그냥 한번 정도 꼭한번 정도 꼭 요렇게만 해도 여기가 매트하게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밤에 자기 전에 얼굴 전체를 아이크림으로 팩을 해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끄칠끄칠하면 비싼 아이크림에다가 앰플 같은 거 아니면은 세럼 같은 거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쉐키쉐키 해서 얼굴 전체에 이렇게 바르고 자면 오전에 일어나면 이제 피부가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 팩을 영양팩이라고 했는데요. 아이크림 비싸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만든 이 아이크림은 얼마든지 양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팩을 할 때는요. 저는 이 숟가락을 사용해요. 요게 좀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팩을 할 경우에는 얼굴 사이즈에 따라서 물론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양을 비교를 하자면 저는 얼굴 팩을 할 때는 요 피지 오겔 크림을 요 스푼에 한 4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4분의 1 정도를 해줘요. 요 정도. 좀 양이 많죠? 여기까지 하면 목 관리까지 할수 있어요. 예, 목 관리도 하면 좋거든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밤에 할 거라서 사실은 이 코코넛 오일은 여기다가 조금 더 넣어줘도 돼요. 밤에 잘 때는 코코넛 오일을 충분하게 해줘도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양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한 번, 두번 정도 펌핑을 해줘요.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쉐키쉐키 섞어줘요. 쉐키쉐키쉐키쉐키쉐키. 이렇게 하면 좀 아이크림 양이 많아지죠. 예,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코코넛 오일과 그리고 보습 크림이 잘 섞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잘 섞어주면 부드러운 아이크림이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크림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얼굴 전체. 저는 저녁에 세안하고 나면 이제 스킨 바른 다음 단계에 이렇게 발라줘요. 아까 눈은 발랐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 다음 이제 얼굴 전체. 부드러워서 되게 잘 발라져요. 발림성이 너무 좋죠. 듬뿍 발라져요. 이렇게 듬뿍 발라주면요.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남은 건 이제 여기다가, 목에다가 발라줘요. 그래서 쟤는 이제 오늘 낮이라서 지금 목은 생략할게요. 목에 바른 다음에, 요 양은 목에다가, 예. 다 바르고 마사지를 시켜주는데요. 얼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바르고 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두드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림프 순환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얼굴 림프 순환 마사지를 해주면요,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예, 붓기도 빠지고, 너무너무 좋거든요. 피부 톤도 맑아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 영상에 보면 림프 순환 마사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이크림이라서 굉장히 매끄럽고 좋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소가 배출되는 곳은 바로 이 림프선을 따라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목 쪽으로 보내줘요. 부드럽게. 세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림프 순환 마사지는 세게 하면 안 돼요. 눈 밑에도 주름을 펴주는 듯이 다리미로 다리는 듯이 저는 요거 하면 다리미로 다리는 것 같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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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위로 올라갔다, 귀 뒷부분. 순환 마사지 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마 같은 경우, 요렇게 해서 내려주고, 요렇게 해서 내려주고, 요렇게 해서 내려주고, 요렇게 해서 내려주고. 요렇게 림프 순환 마사지를 하면요. 하는 동안에 아이크림이 피부 속에 쏙 흡수가 돼요. 예, 요렇게 딱 하고, 밤에 이제 탁 자고, 오전에 딱 일어나면요. 피부가 촉촉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영양팩을 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코코넛 오일 사실 사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피지 오일 크림도 사면 엄청 오래 써요. 근데 이두 가지로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 수가 있죠. 매일매일 해도. 예. 비싼 아이크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에 영양팩도 하고 아이크림도 한 덕분에 제가 50대 피부를 지금도 유지하고 50대에 있던 눈가의 주름이 60대 때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예. 60대인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쵸? 예. 돈도 많이 안 들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제가 많이 웃다 보니까 사실 눈가 주름 굉장히 많이 생기는 편인데도 생긴데도 불구하고, 예, 이 정도니까 괜찮죠. 팔자 주름도, 예. 옛날에 40대 때 피곤할 때 팔자 주름 깊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60대인데 팔자주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코코넛 오일과 그리고 아기들도 바를 수 있는 피지오겔 보습크림을 이용해서 아이크림 그리고 영양팩 하는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죠?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요, 아기 피부 그리고 매끈매끈한 피부, 촉촉한 피부 만들 수 있거든요. 비싼 화장품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 특별히 피부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